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 달리셨겠죠? 걸으셨을 수도 있고요. 멈춰 서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냈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내일, 다시 내일을 소망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지금을 감사하면 되고요. 또 다시 즐거워하면 되죠. 어떻게요? 네, 그게 글쎄요. 이제 쉽지는 않지만요. 또 어렵지도 않아요. 남들과 나는 다르다는 걸 깊이 깨달으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다 다르잖아요. 모습도, 삶도, 가치관도, 습관도, 식성도,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나요, 어디? 나는 남처럼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니까요. 그래서 당신도 내가 아니니까 또 저와 다르지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느리게 걷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만 놓고 보면 또매 순간 나답게 잘 살고 있지 않으셨나요? 아름답게 잘 살아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격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네요. 저희 집에 마침 이렇게 정기적으로 남편이 보는 잡지가 있는데요. 저는 늘그 표지에 이렇게 시선이 갔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무표정하게 표지를 장식하거든요. 각자의 위치에서 의미 있는 생각과 일을 이렇게 해낸 사람들이에요. 무표정함이 사실 굉장히 멋진 이제 카리스마인데요. 남들과 이런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자신을 격려했기 때문에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르다를 인정하면 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굉장히 나다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멋지게 못 그리거든요. 또 아름답게 못 그리고요. 하지만 제가 제 그림을 그림으로서 굉장히 인정하고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과 비교하면 이런 그림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삶이 굉장히 그림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아니라 이 채널에 계시는 다양한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인생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시길 응원해요. 이렇게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떤 고유한 멋진 인생 그림을 마침내 그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고유함을 존중하고 그 유니크함을 매력으로 끌어내는 거.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